자, 여러분 3, 4차 방정식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자세한 설명보다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집어가지고 압축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세한 설명 우리 예전 강의 있죠?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물론 이제 3차 방정식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 그래. 3차, 4차, 5차 이런 것들을 고차 방정식이라 그러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습니다. 근데 근해 공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의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뭘 이용해서 푼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플러스 2, 뭐 x 플러스 3 이렇게 됐어. 이게 0이야. 그럼 곱한 게 0이니까 x는 뭐하고 뭐하고 뭐가 근이야?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하고 뭐가 근이다? 마이너스 2가 근인데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중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3차 방정식은 1이다. 근데 얘는 3중근 이렇게 불러요. 세 번 중복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3차 방정식은 안 풀리는 거죠. 알겠죠? 근데 3차 방정식 인수분해 공식도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 공식도 있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써서 하는 거야.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2개 곱하고 부호반대, dx 제곱 요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x는 2하고 또 여기는 무슨 공식을 쓰면 돼? 근의 공식 요렇게 되겠죠. 요거 좀 빠르게 계산했는데 요거 계산할 때 짝수 근의 공식 요거 앞에 마이너스 1차 계수 부호반대 마이너스 b'인데 그게 1차 계수 부호반대 반에 반을 해서 부호반대 이걸 제곱해 루트 안에서 그리고 2차 계수랑 상수항이랑 곱한 걸 빼는 거야. 1 빼기 4 마이너스 3이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은 뭘로 끄집어내? i.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많이 할 거는 3차 방정식은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를 많이 할 거예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란 건 뭐니? f 알파, 알파를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 누가 되는 값을 찾아? 0. 그러면 이 3차식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가 된다. 알겠습니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인데 중요한 건 뭐니? 이 알파.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에요. 0 되는 거. 어떤 걸 넣어라? 이 fx의 상수항의 뿔마 약수들. 상수항에 뭘 넣어라? 뿔마 약수들. 참고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는 3차 계수가 2, 3, 1이 아니라 2, 3 이런 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상수항에 뿔마 약수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넣어야 돼? 최고차 계수의 뿔마 약수들 분에 상수항의 뿔마 약수들을 넣어야 돼.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알파의 후보들이 뭐냐? a의 약수들 최고차 약수들 분에 d의 약수들 이렇게 쓰니까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a가 보통 1일 때는 요거의 뿔마 약수들만 넣으면 되는데 이해돼? 여기가 1이 아니라 2하고 3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의 약수를 깐 것도 넣을 수 있다. 이것분에 이것도 넣을 수 있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어려운 문제야. 지금 이거 설명은 4차 방정식에서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리고 이 몫은 뭘로 찾아? 조립제법. 조립제법으로 찾아라.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메가죠. 3차 방정식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메가는 W랑 비슷하게 쓴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오메가는 주기성을 갖는 허수다.
주기성을 갖는 허수다. 주기성을 갖는 수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아이 같은 게 있었어. 누가 있었어? 아이. 아이는 네 제곱하면 얼마 돼요? 처음으로 1이 되고요. 연속하는 차수를 1차, 2차, 3차, 4차 몇 개를 더하면? 네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 0. 지금부터 얘기하는 주기성을 갖는 숫자들이란 건 다 이걸 만족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가 3이다 그러면 3제곱 해가지고 얼마 되고? 1되고, 처음으로 1되고 주기가 3인 거. 연속하는 거 차수 2차, 1차, 빵차 이거 더하면, 빵차면 1이죠. 이거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주기가 6인 거는 6제곱하면 처음으로 1이 되고 1차부터 6차까지 넣으면 얼마가 돼? 0이 되고 주기가 8인 거는 8제곱하면 처음으로 1이 되고 1차부터 8차까지 넣으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이런 게 주기성을 갖는 허수다 이 얘기야.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선 대표적으로 주기성을 갖는 거 뭐하고 뭘 가르쳐줬었어? 3하고 6. 복수수에서 선생님이 어떤 거 가르쳐줬었어? 4하고 8.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주기가 6인 것들이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X세제곱이 1에 허근 이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세 번째는 모양을 직접 줘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죠. 얘 근의 공식 써가지고 이 모양이 나오면 x가 이거일 때 다음을 풀어라 오메가가 이거일 때 다음을 풀어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가장 흔한 문제 유형이죠. 그러면 니들이 풀 때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성질 당연히 여기에 그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오메가 3제곱은 1,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는 근계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야? 오메가 바 켤레 근이죠. 얘가 근계수 관계 두 근의 합 1차 계수 부호 반대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얼마? 1.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라색 부분 있잖아 성질 요런 게 문제 속에서 나오면 이게 떠올라야 돼. 특히 세 번째 거는 문제 속에서 오메가 바가 나오지 않으면 굳이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거 두 개면 다 풀려. 아시겠습니까? 얘는 뭐 할 때 주로 써? 1번 성질은 오메가의 차수 낮출 때. 그러니까 얘가 3제곱하면 1이잖아. 그럼 10제곱하면 3제곱하고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오메가는 똑같다고.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1차랑 똑같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10을 뭘로 나눠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신경 쓰면 돼. 3제곱들은 다 1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 활용할 때 한다고? 이거 제발 이해 좀 잘해봐. 내가 이거 너무 답답한 건데 이거 모양 가만히 보고 둘 중에 하나 이행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이해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이항시키면 돼. 오메가 더하기 1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연속하는 거 3개 더하면 뭐다? 0이다. 자 그러면 주기가 6자리인 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3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얘가 오메가다. 그럼 얘는 주기가 6이야. 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질이 뭐야?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양변 제곱하면 6제곱이 1이거든. 그럼 얘는 차수 낮출 때 뭘로 나눠? 6으로 나눠. 6. 그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메가 10제곱은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니? 4.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는 거야. 4제곱은 3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 그래서 3제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6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이게 3보다 크면 얘를 활용하시면 돼요. 3보다 작으면 그게 답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 12, 14제곱은요, 6으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이걸로 끝! 차수 낮출 때 사용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넘겨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면, 인수분해하면 이런 이차식이 나오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다. 그럼 여러분 얘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해줘야 되겠죠. 여기 1차 계수만 다른 거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얘 근의 공식을 쓰면 실제 모양은 2분의 플러스 1뿔마 루트 3i야. 여기 뒤에 부분은 똑같거든? 얘만 달라. 1차 계수 마이너스 b니까. 그래서 주기가 3인 거와 주기가 6인 거에 식의 모양과 근의 모양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주기가 6인데 얘도 여기의 근이기 때문에 요 2차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부터 6차까지 연속하는 차수의 합이 얼마야? 0. 얘는 독특하게 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얘들아, 요것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다가 오메가만 한번 곱해봐. 그럼 얘 몇 차 되니? 3차, 2차, 1차 되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차수인데 뿔, 마, 뿔 이렇게 세 개가 부호가 뿔, 마, 뿔 이렇게 되면요 무조건 0이야. 여기에다 오메가 제곱을 곱해서 4차, 3차, 2차도 뿔, 마, 뿔이면 0이야. 알겠죠? 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하는 거 6개 더한 게 0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뿔맛뿔 3개 더한 것도 뭐다? 0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3개 중에 하나 넘겨가지고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이 써먹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다? 오메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1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나 넘기는 거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도 근계수 관계 있겠죠? 근계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예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특징이 뭐니? 얘네 둘 다 1이야. 그러니까 켤레복소수가 둘 다 오메가 분의 1 역수예요.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긴 상식이 많을수록 좋아.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3차, 4차 근계수 관계 갈 건데, 사실 4차는 근계수 관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얘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근계수 관계는 최고 체계수가 얼마일 때 쓰는 거라고? 1. 그러니까 3차 계수를 나누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한 개짜리 더한 게 첫 번째 여섯 계수를 가지고 오는 거야. 3차 계수가 1일 때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첫 번째 계수 가져오고 두 번째 계수 두 개씩 곱했으니까 가져오고 세 번째 계수 세 개 곱한 거에다가 가져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부호가 있어. 부호가 뭐라고? 마, 뿔, 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4차도 똑같아. 4차 계수 1로 만들어 놓고 4개 한 개씩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고. 마뿔 마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근계수 관계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거 근, 얘 실근 허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중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립니다. 계수가 허수면 사용해요 못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즉 계수가 실수냐 허수냐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무조건 사용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계수 관계는 아무거나 다 되기 때문에
만약에 4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합 또는 뭐 허근의 합 이런 거 물어보죠. 그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근계수 관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뭐 해야 돼? 직접 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계수 관계는 실근 허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실근의 합, 허근의 합 이런 말 나오면 모든 근의 합 나오면 쓰는 거지. 실근의 합, 허근의 합 이런 말이 나오면 근을 구해서 실근들을 뽑아내야 돼. 직접 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근계수 관계예요. 자, 4차 방정식은요, 여러분. 4차 방정식은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었지. 뭐가 있었냐면 AX 4제곱, BX 3제곱, CX 제곱, 그리고 다시 BX 플러스 A는 0. 요렇게 개수가 같은 거 4차 방정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얘를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칭되는 거죠. 이런 걸 상방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방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x제곱으로 묶어라. x제곱으로 묶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x제곱으로 묶으면 x분의 b,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분의 a, 요렇게 된단 말이지. 이거 다시 전개해봐. 얘 되죠? 이때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b 가로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c가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모양을 치환해요. 그러면 얘네 각각 모양 가로 안에 모양을 t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이 아니다. t제곱 마이너스 2다.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t값 구하고요. t값 이거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풀리면요, 상방방정식 문제 잘못 만든 거야. 요 2차 방정식 풀려요. 그럼 t값이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예를 들어서 t가 알파다, t가 베타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t값이 뭐였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이었잖아요. 그쵸? 다시 x를 한 번씩 곱하는 거예요. 여기 x 두 개 있잖아. 그래서 x를 한 번씩 더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 알파 x, 알파 x 얘는 x제곱 플러스 1 베타 x 해서 얘네가 이양 돼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근이 4개가 나와. 4차 방정식, 요 상방방정식이 독특한 유형인데 또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예요? 보기차식. 뭐라고요? 보기차식이 또 있었어. 보기차식은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예를 들어서 x4제곱, 이건 예를 들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6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수항, 2차항, 4차항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 보기차식. 그러면 얘를 x제곱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나는 지금 머릿속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쓰는 건데 x제곱을 t로 나. 그러면 얘는 t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걸 머릿속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t는 x제곱인데 마이너스 3 또는 2죠.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3i, 얘는 x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끝. 그런데 보기차식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x4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9는 0.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x제곱을 t로 바꾸면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아,
아니에요, 이거는 근의 공식 쓰는 거 아닙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 4차와 상수항을 고정하고요. 2차 계수 2x제곱 2를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여기는 합차 공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면 될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 두 개 있겠죠? 만약에 플러스 6x제곱이면 마이너스 4x제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러면 플러스 2x제곱 되고 완전 제곱 되잖아. 근데 완전 제곱 되는 건 마이너스 6x제곱도 있죠?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8x제곱 들어가야 되죠? 이러면 합차 공식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줘야 돼요. 다시 얘가 9면 얘 3의 제곱이니까 2배에서 뿔마 6 2개 있단 말이야. 뿔마 6 만들어주고 이게 다시 2가 되기 위해서 얘를 만들었을 때 얘가 무슨 공식이 돼야 돼? 합차. 합차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앞에 3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뒤에 거 빼기 4x제곱을 2x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줘서 얘는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얘를 쓰고요. 얘를 플러스 얘를 쓰고요. 얘를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래요? 근의 공식 알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왜 전개해요? 굳이? 아, 둘 다 다 해야 되죠. 둘 다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으면 둘 다 다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 네 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까지 해서 4차 방정식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라. 4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뭘로? 인수정리. 인수정리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풀어라가 해법 1단계. 근데 그게 안 되는 독특한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야? 상반방정식, 보기차식. 4차식은 이렇게 두 개만 정복하시면 끝이죠.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다양한 유형들이 더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776번 볼게요. 자, 얘 풀었을 때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양의 실근의 합. 그러니까 이거 얘만 읽고 실근의 합 2 이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거 반드시 양의 실근? 근계수 관계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이야. 아시겠습니까? 실근이란 말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그럼 얘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0 되는 값을 찾는 건데 18에 뿔마 약수들을 넣는 거야. 무조건 뿔마 1부터 넣어. 그게 쉬우니까 1 넣어봐. 0 돼? 안 돼. 마이너스 1 넣어봐. 0 돼?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부터 넣어요. 2를 넣어볼까요? 2 넣으면 8, 18, 마이너스 8, 오! 0 돼. 0 되죠. 그러면 2 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2를 쓰고요. 몫은 뭘로 찾아라? 조립제법. 조립제법 3차, 2차, 1차 상수. 제 x 빼기 2, 2. 얘 0 되는 값 쓰는 거예요. 1 내려와. 곱해서 올려. 곱해서 올려. 그래서 0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몫이 x제곱 빼기 9다.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빼기 3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근은 x는 2, 3, 마이너스 3. 양의 실근의 합 5. 야, 학교 시험에서 요 한 글자 안 읽어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다 구했는데 이거 다 구해서 2로 썼어요. 양 못 읽어서. 이런 애들 나올까 안 나올까? 진짜 많아요.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문제 잘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한 글자 때문에 틀립니다. 다음. 자, 778번을 볼게요. 얘는 두근이 뿔마 1이다 이러면 두근이 뿔마 1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다가 뿔마 1을 근이면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입하면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차근차근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1을 넣어볼게요. 얘는 그냥 1, 3 빼기 2 더하기 A 플러스 B 모든 개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위의 식은 얘 넘어갈게요. 이거 계산해봐. 마이너스 4제 4, 그 다음엔 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해버리면 2B는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두 개 곱하면 마3. 곱한 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은 항상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근 두 개 줄 때 이렇게 안 주고 뭘로 줘도 되냐면 켤레근. 뭘로 줘도 된다? 켤레근.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1 플러스 i가 근이다. 그러면 나머지 근 안 줘도 돼. 1 플러스 i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야? 1 마이너스 i도 근이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대신에 1 플러스 i가 근이다 켤레근 내용을 쓰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수. 개수 조건 들어가야 된다.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인데 1 마이너스 루트 3이 켤레근이다 하려면 개수는 유리수.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지금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요 정도 얘기해도 딱딱 느낌이 와야 돼. 문제가 떠올라야 돼. 다음.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요거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 1, 알파, 베타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1은 아는 근이잖아. 그러면 1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1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돼. 1 빼기 A 플러스 9 빼기 5 는 0이 돼야 된다고. A는 얼마 되겠습니까? 5 되겠습니까? 5 됐습니까? 그럼 A가 5면요 여러분 세근의 합 있죠. 세근의 합 1, 알파, 베타 근계수 관계 3차 계수 1인 거 확인해. 이 첫 번째 계수 부호 반대 A라고. 근데 A가 얼마야? 5.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4. 그래서 A랑 알파랑 베타랑 모두 더하면 9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계수 관계를 여기서 딱 쓸 수 있어야 될 생각을 여기서 근 구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근을 구해보자. 근을 구한다 그러면 1이 근이면 x 빼기 1 하고 이 몫을 뭘로 찾으면 된다? 조립제법. 그런데 여러분 3차는요 많이 하다 보면은 A가 5인 거 나왔잖아? 얘들아 3차는 조립제법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여기 3차 계수가 얼마니? 1이지? 그러면 여기가 2차식이 될 거니까 어차피 1차 곱하기 2차 해야지 3차잖아? 그치? 여기 2차 계수는 1이 될 수밖에 없어. 찾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차 계수를 바라봐. 1차 말고 어디를 바라봐? 2차 계수. 얘를 어떻게 찾으면 빠르냐면 여기 1차 있잖아. 1차 찾을 건데 얘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게 2차야. 상수 곱하기 2차, 1차 곱하기 1차.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여기 마이너스 5지? 그럼 마이너스 4만 더 있으면 돼. 알겠니?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더하면 2차 계수의 합이 된다고. 다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5 되려면 마이너스 4. 이러면 끝이라니까? 그럼 상수항은요? 이거 상수항끼리 곱할 때만 상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뭐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5야? 끝이죠. 이거 조립제법 안 써도요 이렇게 계수 때려 맞추기로 하면요 이걸 계수 때려 맞추기라 그러거든. 3차는 금방 돼요.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얘를 본다. 얘는 얼마 넣으면 0이야?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야. 그러면 x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를 썼지. 2차 계수 바라봐. 0이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끝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속도가 돼요. 네? 저 틀렸나요?
왜요? 마이너스 2 넣어서 0이잖아. 마8 플러스 2 플러스 6 0 되죠? 그리고 2차 계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0. 그러니까 2x제곱이니까 아 이거 머릿속에 넣고 마이너스 2가 있어야지 0이 되겠구나. 상수항 6이니까 2, 3은 6. 얘는 허근. 그래서 실근 마이너스 2. 이 정도 속도로 풀 수 있어요. 다음. 자 여기에서 787번, 6번 똑같은데 이런 거 풀 때 인수분해 공식. 얘는 8은 2의 몇 제곱?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찾으시면 되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X는 2하고 뒤에 거는 근의 공식 마이너스 1 뿔만 루트 3i 실근은 2. 근데 뭐 요거 실근만 물어보면요 바로 인 거 알죠? 이거 너무 쉽다. 다음. 뭐 여기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 793번 또 있어요. 자 여기 789번. 네. 한 근이 뭐래요? 1이요.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곱을 물어봤어. 그치? 어? 그러면 1 알파 베타 세 근의 곱 얼마? 2 세 번째 녀석의 맞불 마 세 번째 계수의 마이너스 3차 계수 1인 거 확인하세요. 네. 오라 끝. 자,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까? 1을 넣어서 A를 구한 후에 알파 베타를 구하라 이 얘기 같은데 그럼 바로 근계수 관계수면 끝나죠. 자 791번 볼게요. 얘는 주기 얼마짜리라는 걸 알아야 돼. 주기구나. 진짜 주기야? 아니 진짜 뭐야. 주기 얼마? 6. 사이클이 6이죠 6.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얘를 양변 제곱하면 오메가 6제곱은 얼마? 1. 그리고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아니요. 내가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오메가 바. 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야. 그럼 근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은 1차 계수 부호반대 1. 아니면 얘를 양변 오메가로 나눠요.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1.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다음. 자 얘 여기에서 79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음수인해. 그럼 얘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럼 얼마 넣으면 0이 되는지 확인했어요? 1 넣으면 0 되는 거 확인돼요? 네. 요거에 뿔마 약수들 뿔마 1 뿔마 3 넣는 건데 뿔마 1부터 넣어봐. 그러면 1 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0 되죠. 그래서 x 빼기 1 이렇게 써놓고 여기 3차식 몫은 뭘로 찾아라? 조립 제법. 4차 계수,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조립 제법 쓸 때 비어있는 계수는 뭘로 채워라? 0. 여기다 1 쓰죠. 1, 1 빼기 2 빼기 2 빼기 4 빼기 4, 3 3, 0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또 0 되는 거 또 찾아야 돼. 3차식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좀 해볼까요? 1 빼기 3 빼기 5 15 안 되죠. 아니 이게 빼기 3이 안 된다고? 빼기 1 해볼까요? 1 빼기 1 빼기 3 3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1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 1이요? 아니면 1은 아니에요. 3. 1, 3, 1, 3, 빼기 1, 빼기 3. 0 돼요? 안 돼요?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3 하고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0. 그러면 얘를 무슨 공식 써야 돼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쓰면은 x는 2분의 1차계수 보호반대 뿔마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음수인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5번. 됐습니까? 자, 여기 오메가 한번 풀어볼까요? 802번 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주기 얼마짜리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써놓고 시작하라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문제에서 켤레 나오면 근계수 관계까지.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이거 보고 찾으면 된다니까. 1차 계수 보호반대. 두근의 곱은 1. 상수한 그대로. 요거 써놓고 이거 보고 찾으면 끝이야. 요거 가지고 이거 푸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 가만히 보면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죠? 왜? 얘랑 얘랑 비교해봐. 이게 관찰력인데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입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아니야. 그치? 근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야. 오메가 오메가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아야지. 이해되십니까? 관찰력이야. 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그럼 이거 가지고 곱셈 변형 공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전체 제곱 마이너스 두 마리 곱셈 변형.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1. 아, 2.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땡.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주기가 3이면 연속하는 차수 빵차 1차 2차 3개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근데 이거 연속하는 차수 몇 개니 항의 개수? 16개죠. 1차부터 15차까지 15개에다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1차부터 15차까지는 3개씩 묶으면 몇 묶음 나와? 5 묶음 나오고 걔네들 전부 다 0이야. 1차, 2차, 3차 더해도 0, 4차, 5차, 6차 더해도 0.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뭐가 남아? 1. 땡. 자, 그 다음에 얘는 니을을 하려면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좌변에 오메가 더하기 1 뭐예요? 이거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라고? 이항할 수 있어야 돼.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위 아래 여기는 뭘 곱해줄 거냐면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 자, 그러면 분모 오메가 세제곱 됩니까? 오메가 3제곱 얼마야? 1. 오메가 3제곱 됩니까? 네. 1.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네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얼마? 1. 그래서 얘가 1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래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만데? 1. 그래서 니은 딩동댕.
이래서 오메가가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805번입니다. 자, 얘 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갔는데 여기에서 PQ가 실수래. 그러면 1 빼기 2i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야? 1 플러스 2i도 근이다. 켤레근이죠. 그래서 얘는 3차 방정식 세 근이 알파랑 1 빼기 2i랑 1 플러스 2i다. 그러면 여기 개수들을 보면요. 3차 개수 1이고요. 여기 PQ 15 알죠? 15는 세 근에 뭐야? 곱이랑 관련이 있지. 그래서 얘를 세 개를 곱하면 알파 1 빼기 2i 1 플러스 2i가 세 번째 근의 부호 반대. 기억나십니까? 맞불마?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 얘 얼마예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5죠. 5. 5알파가 마이너스 15, 알파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러분 이제 세 근의 합을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P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그게 Q죠. 이렇게 해서 PQ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근의 합 마이너스 3이랑 1 빼기 2i랑 1 플러스 2i랑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P.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마이너스 3이랑 1 빼기 2i 마이너스 3이랑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1 빼기 2i 1 플러스 2i가 근계수 관계 Q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P 알파 베타 요게 1이 아니라 가로처럼 보이네.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그거는 두 개씩 곱한 거는 Q. 알파 베타 감마 모두 곱한 거는 마이너스 R. 됐습니까? 근계수 관계 쓴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하면요 요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P는 1.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하면요 요거 요 부분 있잖아. 요거 마이너스 6i 아 플러스 6i 마이너스 6i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써주시고요. 요건 뭐였어요? 요거 요거 아까 했죠? 5였죠. 5. 그래서 플러스 5. 이게 Q다. Q는 마이너스 1. 그래서 PQ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음.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808번 한번 가볼까요? 오메가를 연습을 좀 더 해보려고. 뒤에 계속 나와. 얘 주기 얼마짜리예요? 3. 그러면 이거부터 써놔. 오메가 3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알겠죠? 그리고 얘를 간단히 하래요. 얘를 간단히 하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사용을 해볼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봐. 근계수 관계. 왜 얘를 사용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라 그랬죠? 오메가 반은 뭐라고?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바꾸려는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오메가 바의 제곱. 그러면 요 식, 요 가로 안에 식, 요 녀석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오메가, 오메가 제곱 있고 얘를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요 녀석 뭐예요? 마이너스 1. 얘 기억나니 이거? 앞에서 풀었는데? 요거 곱셈 변형 공식하면 이거 제곱 빼기 두 마리 얘 곱. 그러니까 얘도 빼기 1이죠? 그래서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 빼기 2 빼기 2의 제곱 4. 답은 3 되겠네요. 다음. 자, 812번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여러분 이거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인데? 세 개인데 두 개래. 이 얘기는 뭐야? 하나가 중근. 이거는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때 이 M이나 개수에 K가 있단 말이야. M, K, 뭐 A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거 있어도 인수분해 도전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도전한다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0 되는 값을 찾으려면 M도 사라져야 되잖아. 여기 X에다 얼마 넣으면 M이 사라져? 1. 그러면 나머지 숫자도 사라지는 거 보여? 1 넣어봐. 4 빼기 4 0 되죠. 그래서 얘가 1 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1, 2차 계수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상수항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M, 플러스 4. 요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계속 때려 맞추기를 못하겠으면 뭐해라? 조립, 제법 쓰시면 돼요. 그것도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이렇게 쓰고. 1 넣어서 0, 1, 1, 4, 4, M 플러스 4. 요렇게 해서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실근이 두 개가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근이 이미 1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기에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의 근을 뭐라고 해보자?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 애들이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중근?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D가 얼마? 0. 그 얘기는 얘가 이 2차 방정식이 얘가 중근이라는 거죠. 얘네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것도 생각해줘야죠. 여기 두 근 중에 하나가 1일 수도 있잖아. 하나가 뭐일 수도 있어? 1. 얘가 0이다를 쓰는 건 얘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가 중근.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면요. 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되니까 M은 얼마? 0. 두 번째는요.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인 경우. 그러면 여기도 1이라는 근을 갖고 있으니까 1 넣었을 때 0 돼야 돼. 1 넣으면요. 1, 4, M 더하기 4가 0. 그래서 M은 마이너스 9. 흐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M의 값 대 값의 합은 마이너스 9. 자, 여러분 여기 방금 설명한 319번, 322번 이런 거 더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한 번만 빠르게 더 풀면요. 얘가 서로 다른 두식은? 이 얘기는 어떤 문제랑 똑같다? 중근을 갖도록.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이 얘기랑 똑같은 문제다. 얘네가 다 같은 문제예요. 이거 풀까요? 이거? 오히려? 자, 여기 A가 있어도요. 인수분해를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A가 있어도 인수분해를 도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도전할 때 얼마를 넣어야지 0이 돼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얼마 넣어야지 0 될까요?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얼마 되면 0 될까요?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A죠. X에다 뭐 넣으면 0 돼요? A. 자, 그래서 얘 3차 계수 1, 2차 계수 4-A, 1차 계수 마이너스 2분의 7A,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한번 해볼게요. A 넣으면 0 돼요. 1, A 더하면 4, 4A 더하면 2분의 A, 2분의 A 제곱 0 되죠. 그래서 얘는요, X 빼기 A,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분의 1A,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근이 누가 나와?
A. 여기에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즉 판별식 D가 0이다. 4 빼기 2분의 1A 얘가 0이니까 A는 8. 두 번째는 알파가 A가 되었다. 얘 둘 중에 하나가 이걸 근으로 간다는 거야. 이걸. 그럼 여기다 A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4A 2분의 1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A로 묶어주면 A 얘는 2분의 9니까 요렇게 됩니까? 그럼 A는 뭐하고 뭐가 나와 또?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이 A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런데 중근을 갖도록 하는 건데 마이너스 2분의 9도 중근인지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여러분. 중근 되네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 A값들의 합 0도 되고요. 얘가 2분의 16 빼기 2분의 9 2분의 5 제발 얘들아 16 빼기 9. 제발. 아니 이거 그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지. 자, 320번은 똑같은 모양 보이면 뭐해라? 치환. 다음 826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근이 뭐래요? 1 넣어요. 1 A 더하기 4는 0. A는 얼마?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보기차 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까? 이거 t로 바꾸면 인수분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4 t가 x 제곱 된 거야. x는 뿔마 1 또는 뿔마 2. 그래서 제일 가장 큰 근 뭐예요? 2죠. A랑 B랑 더하면 그래서 다음. 자, 여기는 835번. 요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얘 포함해서 해줘야 되거든? 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두 개씩 전개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두 번째, 세 번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빼기 3은 0. 그러면 여기 치환할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센스 있게 이거 다 치환하면요 얘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러면 쉽지 않아요. 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 그러니까 모양이 꼭 똑같은 것만 치환할 생각하지 말고 상수항만큼만 차이 날 때는 그냥 이걸 다 치환해버려. 그럼 전개하기가 쉬우니까. 아시겠죠? 얘도 인수분해가 쉬워 안 쉬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a에다가 또 저식을 다 넣으면 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뭘 구하래요? 모든 근의 합. 그럼 여기에서 근의 합 마이너스 5, 여기서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5, 내 근의 합은 마이너스 10. 다음. 자, 여기 838번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4고 5 넣으면 6이고 기억나요? 얘가 얘보다 하나 더 크죠? 즉 3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 3차식을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다 2 넣으면 이거 성립하고 3 넣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5 넣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이 녀석 3차 방정식의 근이 2, 3, 5다. 그래서 얘를 넘기고 빼기 x 빼기 1은 0이라고 하면 요 좌변식은 2, 3, 5가 근이야.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5인데 여기에서 근은 3차 계수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얘가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2, 3, 5를 넣으면 0 되잖아. 이해되세요? 결국 3차 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3차 계수가 얼마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갖다 써야 돼?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저 최고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식 이 문장 읽자마자 아 나중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세팅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준다고. 그럼 이제 얘만 넘어가면 fx 완성돼요 안 돼요? 되죠. fx는 요 녀석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x 플러스 1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얘 세근의 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요 fx는 0이야. 요 식이 0일 때 세근의 합.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 3차 근계수 관계 얘기해 줬잖아. 3차 계수를 무조건 뭘로 만들고? 1로 만들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 그러면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5, 빼기 x 빼기 1은 0하고 몇 차 계수 부호반대가 세근의 합이야? 몇 차 계수? 2차 계수죠. 2차 계수 부호반대거든. 그래서 여기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여기에서 몇 차 계수만 찾아내면 돼? 2차 계수. 그래서 요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두 개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요렇게 되잖아? 여기에서 2차 계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10. 알겠어요? 그 네. 2차 계수 마이너스 10x제곱이니까 2차 계수 부호반대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841번 선생님이 이 녀석의 근이 알파베타 감마면 역수들의 근은 뭐라 그랬어요? 역수들의 근? 계수가 역순. 계수가 뭐라고요? 역순. 역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계수가 역순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답이야. 근데 이게 보기에 있어 없어? 없죠. 양변에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역수가 근인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답 찾으면 몇 번입니까? 5번 됐습니까? 그럼 계수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수가 역순되면 이게 근이 된다고. 다음. 자 여기는 이제 다 똑같은 것 같으니 여러분이 이제 도전해보시는 문제예요.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